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곁에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분만 아멘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십니다. 성령이 불러와 계십니다. 아, 2주 동안에 안 오니까 재밌었습니까? 뭐 없으니까 좀 아쉽죠? 우리가 없으니까 좀 저도 심심했습니다. 저도 심심하고 또 잘하고 계시나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한대기에 내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 아이고, 이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꼭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물로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부는 그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거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복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을 그 앞에서 행진하며 부부는 여호와의 개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을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이 그 성은 일곱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무언가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오늘 그 많은 빈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은 그 산 들녘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벌써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오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오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그리고 환경에 묶여있는 어떤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그냥 실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믿음의 확신, 자기 믿음의 확신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신념이 있고 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왔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모든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기 판단에 자기 믿음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더니 허탕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념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신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애굽에 속한 믿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은 지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전리에서 일곱째 되는 날은 고함을 치고 외쳐라. 그러면 저 성적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여리고 땅까지 온 그 가나안의 축복까지 간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광을 지르면서 그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인데, 첫째는 애굽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많은 기적도 보고 행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그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고 이제는 그 애굽 땅 노예 생활을 빼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땅을 통해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잠시 내가 바꿔 말하는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내가 정승복 권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은 정말 큰 유명한 큰 강의를 하시면서 몇십억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화두에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서 졸단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 기도를 다니면서 새로 기도를 다니면서 많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이름만 빌려주시면, 그 회사의 이름, 자기 이름만 빌려주면 10억이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하두계의 그 화려한 그 생활이 싫다고 그 유혹을 가뿐히 물리치고 제게 와서, 목사님 이제는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주님을 사랑 안에서 더 기도하고, 내가 없을더라도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나는 천국이요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더운 여름에 남들은 다 희원하는 자리,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그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뿌리치고 나와서 두 번째는 광야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가시나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주님께서 인도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한 믿음을 보면요, 그 광야에 속한 믿음을 보면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참 좋다가도 아무리 그 기적을 보고 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다가도 조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 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다. 홍해 바다를 갈라신 그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이왕 가는 거 어려워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속해 있을 때에 그들은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만 만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만나면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그 믿음이라도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눈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한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자기 자신이 흔들려 버리는 그 자기 자신이 보고 자기가 보고 믿음이 없을 때 흔들려 버리는 그때는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광야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다. 이왕 가는 거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이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환경을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또 상경은 상경 오고 또 고비는 또 고비가 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주님이 어찌 나를 돕지 않겠느냐. 광야에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어느 날 그 애굽을 통과하고 또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그 예리고 숲을 건물해 놓았습니다. 옛날부터는요, 아유,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응? 하나님 고함을 질러서 일곱 바퀴 돌다가 조용히 해 있다가 일곱 바퀴 돌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서 세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유,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를 또 속였구만요. 하나님 뭐 하나님 말씀 뭐 잘 된다면서요. 우리 잠시 바꿔 갈게요. 지금 돌아보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 예수를 믿는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이겠습니까? 믿어도 믿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땅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일곱 바퀴를 돌면서 옛날 같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럼 내 머리가 광화물 쳐서 저승이 무너질 것 같으면 걱정이 많아져.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올 텐데 이 가나안에 속한 믿음은 거기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가나안에 속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예, 입에서 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계산, 내 방식, 내 해가 해왔던 그 믿음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리고 성이 광합적으로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리고 성 그 많은 문제 중에 광합을 질러서 넘어갈 것 같으면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 얼마나 동성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이 광화문을 질러서 넘어가고 그 성이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흔든다고 해서 폭파시켰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곱 바퀴를 그 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외쳐라 있으면 내게 주었느니라 말씀했을 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 예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리고 성이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다 남이 볼 때는
빠르면 힘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오늘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알고 또 주님의 사랑도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 주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계산,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주셔서 정말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분만 설교하라고 해서 참 짤막하게 20분만 설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요, 살아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믿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를 준다고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를 자기가 받으실 뿐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